영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태국 공항에서 비상 착륙했습니다. 승객 한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는데 기후 온난화로 난기류의 위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비행기에 탔던 승객이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기내 천장과 짐칸은 부서졌고 비상용 산소 마스크도 내려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 공항에 비상 착륙한 건 어제 오후. 고도 11,300m를 날던 여객기는 미얀마 인근 안다만의 상공에서 난기류와 부딪힌 뒤 불과 5분 만에 9,400m까지 급하강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이 심해지면서 무려 1,900m 가까이 수직 낙하한 겁니다. Contrary to what some reporting has said about it being like a three-minute thing or whatnot, I think the entire thing happened within the span of like less than 10 seconds, which is why like I think nobody could really respond to it. 태국 항공 당국은 승객과 승무원 229명 가운데 73살 영국인 남성 한 명이 기내에서 심장마비로 숨졌고 3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부상자는 7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It's not uncommon to have turbulence encounters that cause minor injuries, you know, up to say a broken bone. But fatality is very very rare. And especially for large transport aircraft. 국제항공 운송협회에 따르면 난기류로 인한 비행기 사고 사망자는 1997년 도쿄발 호놀룰루행 항공기 이후 이번이 처음. 과학자들은 점점 뚜렷해지는 기후 온난화가 난기류의 발생 빈도와 위력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가디언지 역시 기후 위기를 지목하며 1979년부터 2020년 사이 심각한 난기류가 55%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난기류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